그 현빈 씨랑 손예진 씨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혼 안 해. 그거 아,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예. 임신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별. 성별? 아들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딸이야. 난 난 이거 맨날 반대였다. 나는 14년 동안 이거를 한번 맞춘 적 있어. 난늘 반대야. 아들이라고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딸이야. 딸이다? 딸. 아, 그래요? 그럼. 아, 저도 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딸이라고 들긴. 맞추면 사장님 이제 내리꽃?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틀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 가야지. 기도 가야지. 산에 가서 연금 주세요 빌어야지 어, 뭐. 딸이다? 딸.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아빠. 아빠 많이 닮았다? 아빠를 많이 닮은 딸. 왜요? 왜? 지금 손예진 씨 무시하는 건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지금 현빈 씨 무시하는 겁니까? 딸은 아빠 닮아야 아, 돼. 나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이제. 진짜? 네, 손예진 씨를. 몇살때 봤지, 그때? 27인가? 6살 때 봤거든요, 그때. 한 번도 연예인을 이제 실명을 공개해서 제가 나는 연예인분들을 여기 점상에서만 봐봤지 박스 본 저는 적은 없지. 미용실에서 봐갖고, 어우, 진짜 이쁘시더라고. 나 굿당에서도 많이 봤어 연예인. 굿당에서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딸. 딸. 오케이, 알겠습니다.